자, 이 부분은 우리 법칙에는 뺐는데, 저는 이렇게 붓을 갈 방향을 와서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연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부위도 와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서 옵니다. 모아서 와서 원을 그리듯이 쭉 따라가서 이런 식으로 원 그리듯이 이때도 방향전환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런 부위 마칠 때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 되죠. 와서 또 다시 모아서 방향전환 하면서 그대로 붓을 어떤 직선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여기까지 쭉 오도록. 자, 여기서는 요 부분은 붓을 이렇게 와서 붓을 이렇게 나와서 다시 시작하고 왔습니다. 방향전환에서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와서 이렇게 시작했고 여기는 와서 붓을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향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갔고 이건 이래 와서 이래 갔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점을 제일 뒤에 찍어줘도 됩니다. 찍고 이래 시작해야 되고 이래 와서 점을 뒤에 찍어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 이런 부위도 와서 다시 붓을 모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서 다시 놓아서 방향 전환해서 다시 붓을 모아가는 거. 이렇게. 항시 끝은
지꼬리나 독사꼬리처럼 끝이 끝에서는 바로 이 직선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이리 가는 거는 이쪽 가는 거 아닙니다. 이쪽 직선으로. 이런 것도 하나, 둘, 셋. 이거는 약간 무겁고, 이건 가볍게 뗐고, 이건 아예 수필을 완전하게 했죠. 그러면 세 개가 다 틀립니다. 앞에 이것도 다 틀리고, 뒤에 이것도 틀리고, 각도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